보시면은 추정 수익이 이 칼국수 처음 먹어본 여고생 반응 전화 받으면은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어디 어디 구글 아시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수익 공개를 하게 되었네요. 사실 제가 구독자 2,000명 정도 달성했을 때 주변에서 워낙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수익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액수가 적다 보니까 좀 부끄러워가지고 미뤘었는데요. 오늘은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질 끌지 말고 바로 수익 공개할게요. 수익 공개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그 수익 창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익 창출이 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 기준이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이 조건이 넘지 못하면은 영상에 광고가 달리지가 않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채널을 만들긴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비중 안 두고 이탈리아에서 사는 그런 일상 그런 거 올리다가 이탈리아 친구 알레랑 한국 음식 먹는 걸 그냥 재미삼아 올려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2019년 3월 달에 터졌으니까 정식으로 시작한 건 한 6개월 정도 됐겠네요. 6개월. 자 먼저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이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곳인데요. 보시면은 추정 수익이 81,209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 달 수익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365일 제가 3월 달에 영상이 뜨기 시작해서 5월 달에 구독자 1000이랑 시청시간 이 통과가 돼가지고 1044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1년은 아니고 5월에서 9월까지니까 한 4개월? 네, 4개월 만에 81만원을 받았네요. 최근으로 따지면은 뭐 지난 90일? 지난 90일 동안 벌어들인 게 59만 8천원 60만원 정도 되는 거고 한 달로 보면은 최근에 제가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확 떨어졌네요. 여기서 이제 이 수익 버튼 눌러보면은 수익에 관련돼서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재생기반 CPM 요게 뭐냐면 1000번 광고가 떴을 때 제가 받는 돈입니다. 제 영상에 광고를 1000번 보시면 3467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 스튜디오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시청자층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구독자 시청시간 구독자 종 모양 아이콘 알림 저 채널을 구독할 때 그리고 알람을 누르셔야 이게 뜨는데 평균적으로 10%에 30%인데 저는 9.3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좋은데 알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 영상이 제가 올릴 때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떠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가보면 여기 성별 나와요. 성별이 72.1%가 남성 27.9% 여성 제 채널은 남탕이네요. 상위 국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미국, 이탈리아, 일본이랑 이탈리아가 비슷비슷하네요. 그리고 베트남 더보기 누르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죠. 제가 채널이 막 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난리 났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 들어가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시작해서 번 돈이 81만 1000원인데 예상 수익 창출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제 영상이 지금 한 92만 정도 봤거든요. 조회수를 전체 다 합쳐서. 근데 예상 수익 창출 재생은 동영상을 보시면요 유튜브가 다 광고 뜨는 게 아니에요. 뭐 10번 중 한 번 뜰 수도 있고 두 번 중 한 번 뜰 수도 있고 유튜브 마음대로예요 그건. 그러다 보니까 제가 90만 조회수가 있다 하더라도 광고 직접 나간 영상은 41만 6천 정도고 그거를 환산해 봤더니 추정 수익이 81만원이 나왔더라 라는 거고요. 재생기반 CPM 이거는 1000번당 제가 받아들이는 돈의 액수예요. 이게 높으면 좋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은 제 영상에서 1000번 광고가 나갔다 그러면 3467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만번이면 뭐 35,000원 뭐 10만번이면 3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월별 추정 수익이 있는데 5월달에 수익 창출 나기 시작해서 16만원, 6월달 22만원, 7월달 21만원, 8월달 20만원 점점 떨어지죠. 제가 게으르게 하면 유튜브 돈 안 줍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수익 상위 동영상.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나한테 많은 수익을 창출해 줬나 보시면 한국 음식 처음 먹는 이탈리아 여자들의 반응. 아 레전드죠. 정말 맛깔났죠. 이건 욕도 좀 먹긴 했는데 그래도 조회수 23만 3천 무려 초보 유튜버인 저한테는 굉장한
그런 인기를 갖다 준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추정 수익이 22만 5천원. 엄청나죠? 그리고 이 칼국수 처음 먹어본 여고생 반응, 이게 올린 지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벌써 14만 4천원. 그 다음에 알레랑 먹은 삼겹살, 이거는 뭐 제가 직접 그날 발품 팔아서 전문가한테 삼겹살 사와가지고 직접 저희 집 베란다에서 튀겨서 먹은 거라 이 정도는 나와줬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한국치킨, 요게 이제 제 영상, 제 채널이 클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레랑 그냥 한국 식당 가서 치킨 먹고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떠줘가지고 예, 참 감사한 그런 영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 뭐 불닭볶음면, 돌잔치, 불고기, 컵라면, 주로 제가 이제 이탈리아 일상, 뭐 브이로그나 정보 이런 거 올리는데 이런 거는 수익이 거의 안 돼요. 저희 왜 유튜브는 조회수 1당 1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경험을 한 거죠. 보시면은 조회수가 7만 5천입니다. 추정 수익이 7만 5천원이 아니라 14만 4,800원입니다. 14만 5천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거의 두 배예요. 조회수 1당 1원 틀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영상마다 다르죠. 케바케인데 이 영상의 재생 기반 CPM을 보면요, 거의 5천원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회수가 전부 다 광고로 환산되진 않아요. 광고가 뭐 건너뛰시거나 아니면 뭐 안 뜰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7만 5천 번 봤어도 예상 수익 창출은 5만 2천 번이 뜬 건데 조회수 1당 1원은 영상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몇몇 수익 공개하신 유튜버 분들 걸 봤어요. 저는 한 중간쯤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저처럼 초보 유튜버가 약 4개월 만에 80만원? 한 달 기준으로 한 20만원씩 꾸준하게 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영상에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시급이 들어올까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요, 솔직히 제가 이런 토킹 영상은 시간을 내요. 시간을 내서 마이크도 세팅하고 카메라도 세팅하고 해서 영상을 찍는데, 뭐 알레랑 이렇게 밥 먹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친구 만나고 할 때는 그냥 뭐 겸사겸사 이제 인사도 하고, 오랜만에 이거 안 찍더라도 만나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살려서 겸사겸사 찍는 거라 그걸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고, 이제 편집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 제가 편집을 할 때는 한 8시간 그렇게 걸렸어요. 진짜 일주일에 하나 뽑기 어려웠죠. 한 시간씩, 한 시간 한 20분씩 일주일 내내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초기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집중해서 하면 한 2시간 반? 자막이 좀 오래 걸려요. 편집 시간이 이제 많이 줄기는 했어요. 3시간 정도? 일주일에 2개, 3개 이렇게 올리고, 제 영상이 지금 한 70개 정도고 초반에 8시간, 지금 한 3시간 정도를 감안해서 평균을 한 5시간 정도로 잡아다 봤을 때, 얼추 계산해 봤을 때 제가 편집에 쓴 시간이 총 120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20시간을 88만원으로 환산해 보면 시급 약 7,300원 정도. 시급이 7,300원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돈으로 제가 알레 밥 사먹여, 외국인 친구들 뭐 사먹어, 애들 눈치 봐, 영상 편집해, 과연 계속 해야 될런지. 농담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제가 느낀 게, 이 월급 날짜가 있어요. 구글 수익 창출 승인 나면은 통장을 적으라고 해요. 아니,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적으라고요. 딱 적어요. 그러면 이제 매달 21일에서 23일 이 안에 구글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돈을 넣기 전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전화가 와요. 등록된 핸드폰으로 전화 받으면은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어디어디 구글 아시아입니다. 구글 아시아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귀사가 맞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대충 말해봐라. 그럼 제가 한 200달러 300달러 맞나요,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통장 보면은 진짜 구글 아시아가 적혀서 들어와요, 통장으로. 이거는 뭔가 막 구글 회사에 다니는 그런 느낌도 좀 받는데 뿌듯해요, 이 통장에 딱 들어오는 거 보면.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구독자 3,000명 유튜브 채널 수익 공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